안녕하세요. 달콤한 인삼입니다. 레인자켓 최근에 하나 구매를 해서 간단한 짧은 사용기 전해드릴까 합니다. OR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헬륨 레인자켓입니다. 헬륨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주기율표상의 두 번째 원소로 가벼운 자켓으로 많이 유명했죠. 몇 년 전부터. 몇 번째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구매를 했고 오늘 성능 체험을 했습니다. 비가 계속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 맞으면서 철수를 했는데 이 자켓을 입고 작업을 했어요. 인상 깊은 부분이 요 안쪽에 보면은 실링 처리가 잘 돼 있습니다. 요 후드 부분도 잘 돼 있고 후드부터 보면 제 끝에 여기 좀 빳빳하게 돼 있어가지고 시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조여주는 스트링이 있습니다. 조이고 풀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후드 사이즈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헬멧 같은 거 쓰고도 이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 헬멧이 없어서. 이 자켓에서 가장 마음에 든 부분, 지퍼를 끝까지 올리면 이 부분이 이제 끝에 남는데 지퍼가 목에 좀 거꾸로 올까봐 이렇게 덧대진 부분이 있어요. 목에 질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덧대놓은 것이 반대로 지퍼 올릴 때는 좀 걸리적거릴 수 있는데 박음질을 이렇게 이쪽 안쪽으로 접히는 방향으로 해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지퍼 간섭이 안 생기게 해줬어요. 이 부분 참 디테일이 좋습니다. 지퍼는 다들 아시는 YKK 지퍼로 돼 있고 이게 방수 지퍼니까 약간 뻑뻑하게 이제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. 가슴 쪽에 포켓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제 아이폰 11 프로 한 개 딱 들어갑니다. 이 옆으로 길쭉하게 삼각형 모양인데 옆으로 넣어야 돼서 좀 불편한 건 있어요. 그리고 이 주머니가 보관색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걷어줄 수 있는 고리도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. 벤틸레이션도 없습니다. 궤도양이 쪽에 뭐 구멍 뚫린 거 전혀 없어요. 그리고 하단에 스트링 조여주는 부분이 우측 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. 퍼텍스 쉴드 2.5 레이어 원단으로 알고 있는데 원단이 약간 엠보싱 느낌이 날까 좀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어요.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니면 립스탑 재질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써본 바로는 레인자켓 입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피부에 딱 밀착되는 느낌이 어느 순간 올 때가 있습니다. 땀이 많이 나서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붓긴 붓는데 이 딱 달라붙는다는 느낌은 없어요. 불쾌감이 없습니다. 조금 더 활동하기 편했어요. 뭐 소매 부분은 싸게 만들려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죠. 이 고무줄로 이렇게 밴딩 처리해놓은 거 전체도 아니고 요 일부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요 소매 쪽에 이렇게 띠도 반사띠 넣어놨고요. 양쪽에 다 있습니다. 무게가 M 사이즈 기준 180g이고요. 저는 이게 사이즈가 뭐였지? 예, 라지 사이즈인데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200g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. 집에서 저걸로 재보니까 원단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무게 차이가 좀 나겠죠. 목적성이 분명한 자켓입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런 디테일, 이 박음질 처리한 부분이 정말 센스 있게 느껴집니다. 4년간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서 조금씩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이상 달콤한 인삼 짧은 사용기였습니다. 다음에 또 영상 찍으면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